코르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호주나 그저 유럽 쪽에서는 그 빨리 다량으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그 돌렸다는 그걸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가게에도 한 7, 8가지 정도는 돌렸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손하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병을 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딴 거예요, 화이트 와인을. 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먹고 있어요, 저 쫓끝에서. 그린 씨가. 네, 이따가 괜찮으시면 저희 그 맥기건 샤도네이 제품이거든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한 선생님도 잔씩. 같이 마셔요. 아이고, 샤도네이면 해장을 네, 우리 그레이 씨가, 네, 우리 가볍게. 그 화이트 와인 한 잔씩 좀 부탁드려요, 서비스로. 네. 안 그러면 저 지금 보틀을 혼자 다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같이 네. 마셔요. 좀 전에 한 거랑 그 시원한 정도는 지금도 괜찮거든요. 네네. 조금씩만 놓아드리세요. 네. 그, 뭐, 맛보기로 보시라고. 저희 그. 네. 아, 우리 네. 저번에 개인 진상이었잖아요. 아, 아이고. 뭐야? 식사는 이렇게 좋게 해? 그래서 네. 그냥 원래 네. 인플만 공연에 제가 좀 오래돼서 갔었는데 아. 오늘 공연할 줄 몰라서 아, 그냥 그전에는 있었어요. 9시만 공연을 맞아요. 했는데요. 뭐, 여기는 제가 노래를 하니까 지금 공식적인 시간은 9시, 11시 두 타임 하고 있는데, 뭐, 좋아요. 지금처럼 편리하게 12시 넘어서는 그냥, 네. 아, 또 우리 그레이 씨가 차갑게. 바뀌긴 했죠. 아, 네. 사장이 저로 바뀐 거예요? 아, 왜냐면 전에 사장님이 네. 네. 미술하시던 아, 분이어서. 맞아요. 미술도 하시고 또뭐 음악도 맞아요. 이런 하시고 예술 쪽으로 네 담당이 맞아요 많으신 분이어서 피아노도 청문회에서만 치시고 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저께 왔다 가셨어요 아. 지나가다 들렸다면서 잠깐 오셨는데 그저께 저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월요일 날은 원래 여기 가게가 쉬는 날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12시 반 넘어서 일찍 손님이 끊겨지시면 그냥 이제 아문 닫고 가려고 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뻘쭘하시니까 다음에 올게 그냥 가셨거든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3번 가게도 쉬는 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 사장님은 이제 직원들이 있으니까 잠깐 제 생각엔 시장조사차 나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다 가셨는데 아마 거기에 조금 집중하려고 네네 넘기셨더라고요. 어 맞아 거기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있고 있고 또 다른 것도 하시고 맞아요 네네 이러니까. 거기 1호점 말고 또 3호점을 오더라고 그 네. 앞에 또 내시고 지금 아마 4호점을 또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와인바는 하시는 게 아니어서 아 그래요? 왜 다른 술집도 하시는데 아니 와인바만 두개 하고 아 계시 그래요? 네네 거의 두 개가 다 와인바이신데요 얼마 전에 인스타에 보니까 또세 번째 이제 제 가게가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 또세 번째 가게를 3번에 내시려고 자리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이미 네 근데 이제 모르죠 언제 하실지 아마 조만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3번을 그냥 거의 점령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번개 돌려? 저요? 아, 그러게요. 저는 언젠가 그럴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옆가게 살게요. 좋습니다. 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다 써갖고 돈이 없는데 손님이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떡하죠? 그냥 이제는 좀 편안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뭐 주말에 또 있으시겠죠? 네. 저도 손님 제가 없거든요. 아, 그때 뭐 하신다고 저 애견 했죠? 카페. 애견참, 맞아요. 아, 그래도 그, 뭐죠? 애견은 계속 그래도 그, 강아지를 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술은 먹으러 나와도 네. 개 산책시키러는 잘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코로나인데 아. 굳이 아, 걔도 굳이 코로나가 걸리는 건가요?
아니요, 걔는 안 걸리는데, 근데 굳이 굳이 내가 얘 산책시키면서 코로나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엄마가 그 사시는 동네가 그 수리산 근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단풍 구경 때문에 그런지, 아, 단풍 구경들 가셨나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지금 손님 없는 이유가, 그, 이번이 단풍 절정이잖아요, 이번 주가. 그래서들 없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강원도 쪽으로. 네네, 맞아요.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저는, 아, 내일 모레 할로윈 데이라 그때 오시려고 안 오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단풍 구경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수리산 쪽에도 그 등산객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요새 주춤했었는데 답답하신 분들이 어디로 온가.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강아지 산책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실내 갈 바에는 네. 그냥 산이나 왔다 갔다. 그러면은 애견 카페 그 강아지 주는 사료 같은 거 더 많이 사러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나? 움직여야 많이 먹나? 움직여야 많이 먹나요? 그러니까 사료는 네. 진짜 자기가 네. 사시는 사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때 애견 카페 어디라고 그러셨죠? 의왕. 네, 의왕 맞아요. 그쪽 가는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 뭐 창피해요. 감사하죠 제가. 그 겁나치. 네 오히려 그 즐겁게 해주셔서 좋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뻘쭘하지 않게. 그 화이트 와인이 아주 차갑게 식으라고 화장실 갔다 좀 늦게 오시는군요. 네 딱 맛있는 온도에 드실 것 같아요. 저 맥기건도 맛이 괜찮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전해드려볼까요? 혹시 아이유 노래? 지금 아이유 치고 있었는데 딱 아이유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들여요. 그 노래 모르는데 마음을 들여. 아 사랑의 불시착. 아 이 노래요. 아 이 노래 몰라요. 불러주세요. 저는 못 불러요. 오늘 또 만회할 기회를 드릴까요? 아이유 톤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아이유 톤이 뭐 따로 있나요? 뭐 아이유 씨의 다른 곡 한 곡 전해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아이유 노래 다 좋아해요. 그러게요. 저도 좋아하는데 아이유 씨 노래가 뭐 너무 많아서. 매일 그대와 이 노래는 아시나요? 매일 그대와 네네네 네. 리메이크를 했어요. 원래는 강인원 씨라고 하는 옛날에 그 김광석 씨가 생전에 계셨을 때, 예. 그때 김광석 씨가 이때 되시는 김광석 씨의 한 2, 3년 선배 정도 되시겠군요. 강인원 씨가 부르신 곡이에요. 이 노래 오래됐는데도 너무 좋아요. 매일 그대와 노래로.
감사합니다.